그래, 잘로 가. 이쪽은 여기 기름 식는 날이야. 이리 와, 오빠한테 와. 오빠 가. 교보문고 나와서 책은 쫙 훑어보고 정작 산 건 이거. 이거는 제가 USB 더 꽂을 때 필요해서.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도 이제 요즘 3.0 쓸 때가 좀 많아지니까 3.0을 샀고요. 네. 이건 방송 소품. 네, 오늘은 뭐 약속이 있어서 네 지금 가위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, 종로삼가역에서 내려서 가면 여기 이렇게 운현궁, 전에 한나님하고 갔던 데죠? 예, 이렇게 운현궁으로 해서 저 앞에 이제 안국역 헌법재판소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. 네, 이제 곧 그 2017년이었죠? 이제 곧 2년이 되어가는 그 역사적인 그 박근혜 씨 탄핵 선고 그 헌법재판소예요. 이야, 지금 시각이 4시 30분인데 어우, 되게 평온하죠? 요 북촌이. 되게 북촌을 오랜만에 와봤는데 그냥 아는 사람 좀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왔는데, 저기는 여전히 밝고요. 어차피 저는 제가 사는 동네까지는 뭐 버스가 24시간 있어가지고 지금은 저는 이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요. 버스 타러 가고 있고, 아마 이제 좀 그냥 편한 길로 가려고요. 어차피 그 버스 타려면 덕수궁까지 가야 돼가지고 지금 시각에는요. 네. 새벽에 길을 걷다가 딱 소녀상을 발견했네요. 진짜 소녀상의 의미 잘 보시고요. 참 소녀상 지킬 사람 나야나. 뭐 펌프에서 삭제되긴 했지만 참 이제 곧 3일째이긴 한데 뭐 그래요. 와, 지금 시간대에 이 광화문 광장은 굉장히 평온하죠. 근데 사실 지금이 딱 그 첫 차가 다닐 그런 시간대거든요. 첫차 시간대가 어가지고, 네.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. 이제 첫 차가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참, 어차피 저는 저 앞에 보이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동화면세점에서 저는 이제 아마 600번 첫 차? 그거 탈 것 같아요. 원래는 올빼미 버스 타려고 했는데 아마 600번 첫 차 탈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아마 오늘은 이제 여기서 집에 들어갈 것 같아. 네. 네, 저는 오랜만에 오늘 외출해서 오늘 되게 그런 금요일 저녁, 금요일 오후? 금요일 오후에 이 강남대로를 걷고 있는데, 지금 오늘 눈이 와서 그런가? 지금 이렇게 사람 없는 거 보이시죠? 와,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있어요.
네, 오늘 2월 19일 네 컬처 삼국지 스피치 대회인데 공교롭게 오늘 정말 대보름이네요. 대보름이라 네 뭐 오곡밥 있는데 근데 나는 오늘 너무 날 추워가지고 국물을 포기 못하게 했어가지고 라면을 끓였어요. 스피치 대회 하기 전에 먹고 가려고요. And this year to me. Two. So this year, I need you two. 我很帅，还有我很可爱。무시해야 됩니다. 아 대단해요. 아유. 오늘은 네 이제 원래 계획이 없었던 이 구리에서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어요. 네. 뭐 이제 갑작스럽게 구리에 오게 돼서 한번 이 새벽 공기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있어요. 약간 햇살이 있어요. 위샷으로 찍어야 되겠다. 와, 이거 오랜만에 또 슈크림 크런치를 할 때 네. 그 집에 가기 전 이게 영업 종료 직전이라서 그 포장을 했고요. 집에 가서 방송할 때 마시도록 할게요. 네, 이거는 화이트 모카예요. 좀 그냥 달달하게 보충 좀 하고 네, 새벽인데 좀 달달하게 보충 좀 하고 들어가려고. 아, 네, 하셔도 돼요. 아빠 이거 뭐해? 너 너무 다 좋은 데 다 씹어 먹어. 여기서 이런다니까? 뭔가 되게 숨어서 먹어. 응? 숨어서 먹어.